Oops. Oops. No way! Astounding!첫 번째 공룡은 모사사우루스예요. 바닷속에 사는 큰 공룡이에요. 안킬로사우루스예요. 꼬리에 강력한 뼈뭉치가 있어서 꼬리로 한 대 맞으면 저기까지 날아갈 거예요. 우리 세계인 트리케라톱스예요. 트리케라톱스는 나무를 맛있게 먹는 초식 공룡이랍니다. 사르코스쿠스예요. 악어와 모습이 비슷하게 생겼어요. 시노케라톱스예요. 트리케라톱스랑 모습이 많이 비슷하죠? 딜로포사우루스예요. 목도리 도마뱀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. 뿔이 있는 도마뱀이라는 뜻으로 케라토사우루스예요. 백악기 후반에 살았던 초식 공룡으로 에드몬토사우루스예요. 친구들이 좋아하는 스테고사우루스예요. 라자사우루스예요. 중생대 백악기 후반에 인도에서 살았던 수강류 공룡이랍니다. 카르노타우루스예요. 육식 공룡으로 눈 윗부분에 한 쌍의 작은 뿔을 가지고 있어요. 시아츠 미케로룸이에요. 스크루피오 베나토르예요. 정발 사냥꾼이라는 이름이랍니다. 오우라노사우루스예요. 머리는 낮고 길쭉하며 주둥이 앞쪽으로 갈수록 좋아진답니다. 파라사우 롤로포스예요.
이 공룡의 가장 큰 특징은 머리 뒤쪽에 길이 2m 가까이 되는 기다란 관이 있다는 점이에요. 양추아노사우루스는 주라기 후반 중국에서 발견된 육식공룡이에요. 바리오닉스는 악어같은 긴 주둥이와 거대한 발가락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. 크리올로포사우루스는 남극지방에서 발견된 공룡이에요. 스코미무스는 악어를 닮은 입을 가진 큰 스피노사우루스류의 공룡이에요. 물고기를 먹고 살았대요. 테리지노사우루스는 납과 같은 형태의 큰 발톱을 갖고 있어요. 티라노사우루스예요.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식공룡 중에 가장 유명한 친구랍니다. 스콜피오스 렉스예요. 타르보사우루스는 티라노사우루스와 비슷한 공룡으로서 놀라게 하는 도마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. 또 다른 티라노사우루스네요. 티라노사우루스는 백악기 후반에 살았으며 폭군 도마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. 인도미누스 렉스예요. 주라기 월드 영화에 나오는 하이브리드 공룡이에요. 아파토사우루스예요. 주라기 후반에 살았던 아파토사우루스는 23m의 긴 몸 길이와 20톤의 몸무게가 가장 큰 특징이에요. 또 다른 큰 티라노사우루스예요. 아트로 시레퍼예요. 캐나다에서 발견된 백악기 후반 공룡이랍니다.